2020년 8월 25일, 오늘은 간단하게 띠별 운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님들의 반응과 테스트를 한다는 마음으로 띠별로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씩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5일, 오늘의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쥐띠, 강한 운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소띠, 새로운 일에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비전은 있겠으나 자금력이 따라주지 못하니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범띠, 심신, 다시 말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마음도 다스리고 보약도 먹고 당분간 쉬는 게 좋겠습니다. 토끼띠, 지금까지 잘 살아왔네요. 모범 시민이십니다. 운도 잘 나가고 경사도 생길 좋은 운입니다. 용띠, 이동수, 변동수 있습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선한 방향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뱀띠, 주머니가 비어 있습니다. 고없는 소리를 듣겠네요. 당분간 근신하는 게 좋겠습니다. 말띠, 터에서 부정이 생겨 터에서 밀어내니 불안하고 좌불안석이 될 수 있습니다. 털을 달래줘야 될 운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띠, 매사가 불편합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이럴 적에는 기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숭이띠, 속히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로 잘 해결할 것입니다. 닭띠, 여자 문제로 부정이 들었네요. 빨리 정리하고 근신해야 하겠습니다. 관제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개띠, 금전은 좋습니다. 귀인이 도와주니 욕심내지 마세요. 돼지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고생도 많았고 길은 멀고 해는 솟아내 기울었으니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하겠네요. 앞으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